시간에 참 잘 놀아주네요. Chuyện với anh ghệ Gia kêu với đứa con học biết nói chút chút tơ cũng đỡ hỏi thăm hai con dễ thiếu mấy cháu đi qua cho nó từ đây hai con bạn đi bê luôn đấy chém hết đi em mới có chém hết à mà nãy tôi giờ chỉ về đi bữa nay giờ chỉ 가서 이제 한국에 가서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람들하고 대화 좀 많이 나오려고 좀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태남 노래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완전히 한국 사람 같아요. 뭐. 나영 씨 가족이 도착한 곳은 건저 자연보호구역. 원숭이 섬으로도 유명한 곳답게 산책길 곳곳에 원숭이들이 가득하다. 아이고 귀엽다. 원숭이 섬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 사람들이 이곳에 원숭이를 풀어놓으면서 생긴 곳이다. 몇 달 전까지 부업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던 어머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여행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쭉쭉 두 마리 쭉쭉. 우와. 새끼 밥 먹고 원숭이. 있어. 원숭이 안녕 해봐. 원숭이 안녕. 내가 미나야. 반가워. 원숭이 섬을 지나면 악어들이 가득한 늪이 나온다. 긴 낚싯대에 뱀장어를 끼워 악어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 승규 씨는 처음 보는 악어의 모습에 어린아이처럼 신이 났다. 무섭다며 한쪽으로 비켜서 있던 장모님도 가까이 다가가 본다. 아, 여기 엄청 크다, 오빠야. chắc mấy mấy này là con của cá sấu ha. Ừ. Hai con này là ba má nó. Cha mẹ nó. Cha mẹ nó cũng nhường cho con ăn chứ phải không? Chắc vậy. Con với con cháu với chú rể đến chung ở đây kia thăm con ở đây mẹ cảm thấy như thế nào ạ? Coi cá sấu khỉ lạ lần đầu tiên vô coi. Hết có coi đảo khỉ chưa biết. Má còn hụt kìa. Bữa nay. 가족들은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다. 한국에서부터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스러웠던 나영 씨와 승규 씨. 그동안 미뤄뒀던 건강검진을 하기로 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에도 늘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게 죄송스러웠다. 마마, 내 신발 말이야. 이번 건강검진을 계기로 아내가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길 바라는 승규 씨.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건강이 괜찮을지. 엄마도 간에 기름이 많아요. 양유 뭐? 뱃살을 빼야지. 지방간이 심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초음파 검사가 끝나고 혈압을 재보는 의사 선생님. 몇 도예요? 160대. 나오는 바 빵이야. 식사 조절 열심히 한 거죠. 검사를 받는 어머니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하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둘레를 채는 의사 선생님. 먹고 와. 찜을 찐. 어머나. 허리둘레가 99cm라는 말에 모녀는 웃음이 터져 나온다. 7, 8인치 빠져야 되는 7이나 8인치.